섭득 구원으로 인도하 그 좁은 문 그다 영생으로 인도하 그 생명들 값이라 이 세상의 만사 큰 군으로 드느라 붉은 길로 갈지라 열방으로 끝나니 세상은 대불이여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꽃놀이며 수조발로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또 이어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 그 생명들 갑시다 신부들아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게 하셨네 아멘 내로다 이 시간 내 발을 기대온다 믿읍시다 갑시다 기구의 기대를 믿지마 마음 눈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내 몸 받아들이며 기대온다 이 시간 내 발을 기대로나 믿읍시다 갑시다 기쁘게 기대를 빚지마 가오는 세상에 모든 죄진 편지로다 성령들의 못된 주님 가슴 뿐이다 기대로나는 이 시간에 내 밤을 기대온다 믿읍시다 갑시다 이후에 기대를 믿지마 무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대온다 이 시간에 내 마음을 기대온다 믿읍시다 갑시다 이후에 기대 믿지 마라 내일 아침 이 땅에서 인명생산 오늘 하니 내 인생의 은퇴기에 늘려줄 생각하라 기대온다 Bye.
장한 것은 종별용화 없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이 날 두었다고 했지만 내 두만 따르니 나의 주는 이슬로 나를 속박했으니 십자가를 벗어도 존경유한 승려고 몸 바쳐 사는데 주대의 용기를 세상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박했으니 이 땅에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이 사람이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인생 중반전에 사람이 모든 걸 접어버리는 꿈을 접어버리고 희망을 접어버리고 사람이 폐인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아마 한두 번은 환경을 원망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때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자녀가 대단히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 보이는데 부모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정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은 항상 자녀를 볼 때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너는 하필이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너 마음대로 꿈도 펼치지 못하고 너가 가진 재능도 제대로 사용도 하지 못하고 만약에 부모가 좀 더 힘이 있었다면 너를 마음껏 공부하고 싶은 대로 밀어줄 수도 있었고 외국유학도 보내고 싶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는데 그 환경을 돌아다볼 때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 환경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 모든 것을 손을 놓아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에서 전체 가장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 느헤미야의 고국인 유다 민족이 특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무차별한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은 초토화되어 버렸고 특히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때 주전 586년에 유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메데바사는 지금 학자들에 의하면 약 800마일입니다. 머나먼 길입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합니다. 당시에 이 메데바사라는 이 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해 갔습니다. 유다에 있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느헤미야라는 이 가문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부터 포로로 잡혀간 이 집안은 바벨론 이곳에 잡혀간 그들은 포로 수용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포로 수용소는
100% 집단촌입니다. 짐승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밤낮 없이 그들은 내일이 없었습니다. 자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돼지에게 던져주는 먹이처럼 집어 던져주면 그것을 주워 먹는 처참한 이런 환경에서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어머니는 포로로 있었는데 이 포로 생활에서 느헤미야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철이 들어서 주변을 돌아보았더니 포로였습니다. 이 포로 생활은 더 나아질 것도 더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빌론의 포로의 실태는 어떤 실태였냐면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빌론 본국 사람들한테는 노리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걸핏하면 경기장에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관중들을 그곳에 불러놓고 유다에서 잡아온 이 포로들을 경의장에 들여보냅니다. 이곳은 수많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들과 싸워서 이기면 살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살아서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가 사자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환경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이 포로 생활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처참했고 비참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의 술관원, 술관원이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포로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잠깐 소개하면 그 당시 왕이 아닥사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닥사스라는 이 왕은 대단히 폭군이었습니다. 잔인 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짓밟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수많은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 점령을 할 때에 각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이끄는 군대들이 휩쓸고 지나가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포로들을 자신의 본국으로 잡아갔습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고 나라는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 아닥사스다 왕을 제거하기 위한 수많은 자객들 그리고 첩자들이 바벨론으로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들을 많이 시해를 했는데 왕을 살해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독약을 음식에 타서 살해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이 왕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누구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더구나 이 사람에게는 수많은 부인들이 있었는데 이 부인들이 각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명의 아들들을 두게 되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부인들 가운데 서로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암투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 가운데 아버지를 시해를 하려고 독약을 타서 아버지를 죽이려 한 그러한 반역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술관원이 느헤미야가 되었습니다. 이 술관원이 어떤 자리냐면 당시에 왕을 시해를 할 때는 음식물 아니면 음료수, 술 이런 것에 독약을 타서 독사를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 볼 때는 가족도 믿을 수가 없고
주변의 신하들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술관우는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수 그리고 모든 술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속에 음료수나 술에 독약이 들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술관우는 왕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관원이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자리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노예 중에 노예인 상노예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정복자 이 아닥사사 왕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 되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한밤에 이 왕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을 때에 반드시 그 옆에는 바로 술관원 느헤미야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왕에게 물 한 잔이라도 건너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왕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24시간 이 느헤미야는 왕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장 처참한 사람이 가장 처참한 환경에 있던 사람이 최상류층 최고위층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포로로 잡혀온 자가 조상 대대로 포로 생활하는 이 집에서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는 아닥사사 왕 주위에는 많은 무관들이 있었고 문관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군과 용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어떤 사람도 왕이 그들을 이 느헤미야처럼 신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구약에서 나타나는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다섯 손가락에 손을 꼽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처진한 환경을 돌아볼 때에 모든 환경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은 포로 생활에서 자신에게 나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하나님 축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대는 다릅니다. 느헤미야 시대가 아닙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사람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한 가지 현실은 영적으로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돌아보면 다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내 힘으로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꿈은 많은데 계획은 많이 세웠는데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내게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장성해서 가정을 가졌지만 역시 되는 일은 변변치가 않습니다. 부딪히는 일만 너무 많습니다. 많은 것을 시도했지만 거기가 다 실패로 돌아가 버립니다. 계속되는 실패 앞에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면서 포기를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밑바닥 가장 밑바닥에 짐승처럼 살아가던 그 가정에서 이 사람은 당시의 최고의 권력가인 아닥사스다 메데파사의 왕의 가장 총애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고국의 유대 땅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한 소식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민족 백성들이 남아있는 사람들 실상을 전해 듣게 됩니다.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버렸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국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모릅니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하고 있는 참상, 그들이 당하고 있는 너무 기가 막힌 어려움, 이런 상황을 듣게 되었을 때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것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괴로워하며 슬퍼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수님을 너무나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현대인들은 지금 살아가기가 급급합니다.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고기도 바쁜데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다 보니 내 일가친척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항상 그분한테 마음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나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마음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출세한 사람입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큰 고위직에 앉아 있습니다. 왕의 가장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호화호식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은 답답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이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심정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체념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 나는 그래도 걱정 없으니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일가친척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곳이 교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셔만 했습니다. 주님 당신 문제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죄 때문에? 바로 죄인 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스스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밖에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마음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아내가 괴로워할 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가장 중요한 사랑의 증거는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기도만큼 가장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시다가 3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가 마지막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어떤 기도입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그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나이 17살에 팔려간 그가 30세에 감옥에 뜬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 조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사람의 인격은 주님을 닮았습니다. 감옥에 뜬 그에게 술 맡은 관원장, 뜻깊는 관원장이 감옥에 찾아왔습니다. 들어왔을 때에 이 사람들은 권력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토인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신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가장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곧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느헤미야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은 큰 환란을 겪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람은 왕과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평소에 말도 무듯 해줬었고 이 왕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국정을 이 술관원 느헤미야와 대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왕에게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국 저 유다가 제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큰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메데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허물어버린 성벽을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성문을 불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다 민족을 짓밟았던 사람입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에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면 왕명을 거역한 죄로, 왕을 대적한 죄로 이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이 왕은 가장 싫어했던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이 왕이 어느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을 성쌓는 것을 싫어했느냐면 다른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왕이 왕명을 내립니다. 어떤 왕명을 내리냐면 성 쌓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 성 쌓는 것을 거치라. 그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느헤미야가 아무리 척근 중에 척근이라도 지금 이 사람이 다 무너뜨린 장본인한테 그걸 다시 회복시키고 복구하자면 분명히 왕은 진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이 바로 울면서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그런 기도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게 되면 니사놀이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달력, 유대의 달력으로는 니사놀이 언제일까요? 4월달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언제냐면 바로 느헤미야 1장 1절에 기슬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슬로월이라는 말이 무슨
날짜이냐면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4월 달까지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급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느헤미야처럼 5개월이 지나는데도 전혀 간감 무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왕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저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해주시고 그곳에 있는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하나님은 무반응이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데 당장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고 여러 가지 다급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는데 전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흐르는데도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시험에 뜹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구했으면 잠잠하게 참고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40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수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렁은 어떤 것입니까? 완전히 진흙탕입니다. 늪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약 없이 기다리는데 시간은 점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으신 것 같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나의 발을 어디에 두셨어요? 반석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빠질 일이 없어요.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내가 넘어지는 일이 없으며 다른 박질하여도 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과연 느헤미야에게 5개월 후에 이 기도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분명 느헤미야 1장 1절에는 기스를 월이라고 했습니다. 기스를 월. 그런데 12월에 기도했는데 2장 1절에 와서는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2절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이 왕이 느헤미야를 보더니 시중 들고 있는 느헤미야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심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날따라 그때에 이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의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면서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은 느헤미야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게 되었고 성문은 불타버렸으니 내 얼굴이 어찌 수심이 없겠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고국
저 유다 땅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문은 불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 소개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느헤미야 2장 5절에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나를 유다 땅에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자신의 고국 유다 땅에 날 보내주세요. 그곳에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버린 왕 앞에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노발대발할 수 있습니다. 진노할 수 있습니다. 당장 끌어내서 죽여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느헤미야가 했을 때에 바로 느헤미야 2장 6절에 왕이 보내기를 좋게 여기는지라. 흔쾌히 기분 좋게 말합니다.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9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군대 장관은 오늘날 국방장관입니다. 군대의 살인관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마병은 말을 타고 있는 군사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건축하게 됩니다.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태어날 때 출생이 포로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의 그 나라의 술관원, 가장 왕의 총애를 받는 가장 곁에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이 무너뜨려버렸던 예루살렘, 그 성을 왕의 입을 통해서 다시 복구시키고 건축하라 하는 말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내 앞에서 안 된다고 말하느냐?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느냐? 기도하면 오늘 느헤미야 같이 환경을 바꿔버리고 민족을 바꾸는 민족의 역사를 새로 기록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단 한 가지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약속하신 아들 이삭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인은 90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건 바라볼 수 없는 일입니다. 사업을 한 사람은 더 이상 큰 사업을 비전을 바라볼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 그 믿음의 부모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바랄 수 없는 그런 중에도 이 아이가 그렇게 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서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로마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나이가 100세인데 자신의 몸은 숨을 쉬고 있지만 죽은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100세 된 사람의 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부인은 90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로마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이 약속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더 탄탄해져 버립니다. 완전히 절망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사람이 바라본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따르십시오.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느니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믿음의 차원을 넘어갑니다. 절대적인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삭이라는 웃음을 주는 자녀의 복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는 이런 처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 기도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이기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처절한 그 기도는 십자가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약속합니다. 승리를 약속합니다. 축복을 약속합니다. 기적을 약속합니다.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서 내 환경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